조계종의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.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, 정세균 전 국무총리, 유남석 헌법재판소장,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의 탄원서를 보내 이 부회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. 교구본사 주지협은 정치 권력과 재벌의 위법적인 공모를 바라보는 불자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지만 이 부회장은 참회를 위한 많은 노력을 했고 법과 윤리를 지키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하고 반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많은 중생이며 이재용 부회장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잘못을 참회하고 자신의 맹세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.